복사평형에서는 제일 먼저 태양복사하고 지구복사를 먼저 정리 좀 해야 돼. 그래서 12번에서는 태양복사, 13번에는 이제 지구복사 나눴어. 태양복사는 그래프 잘 봐라. 선생님 그래프 정리하는 거. 자, 12번. 그림은 지구의 입사. 입사는 지구 대기 상부에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야. 아직 지구에서 흡수되지도 않고 반사되지도 않은 에너지야. 이제 그게 이제 지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어떤 걸 겪냐면은, 자, 일단 파장에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그냥 저는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쓸게요. 이 람다 파장에 따른 에너지. 그러면 일단 지구 대기 상부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이거야. 그러면 그때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최대 에너지 방출 파장은 숫자까지는 안 해오더라도 0.5 마이크로미터 근처인데 일단 그림에 써보자. 여기다가 요거 전자기파 종류 뭐야? 가시광선. 태양에너지 최대 에너지 방출 파장 가시광선이고 지구복사보단 파장이 짧다 그래서 무슨 복사? 단파복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일단 이게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야.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아예 지구가 흡수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버려? 반사 튕겨버려. 그럼 반사된 걸 빼보자. 그럼 반사된 걸 빼면은 요만큼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반사되고 남은 거. 근데 요게 지표로 들어오려면은 중간에 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또 지구 대기에 의해서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가 되지. 근데 거기에 대기의 선택적 흡수라는 개념 기억나? 우리 지구 대기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흡수를 해. 그러면은 가시광선보다, 저희가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쪽은 자외선이 있지. 우리 지구 대기 자외선이 잘 흡수를 하냐 못하냐? 하지. 누가? 오존이. 그러면 흡수하는 것만큼 이렇게 줄어들어. 근데 가시광선은 대기에 비해서 거의 흡수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기 상부에 도달하는 것보다 가시광선 영역이 약간 좀 줄어드는 거는 대기에 의한 흡수는 없고 전부 다 반사되는 거야. 자, 근데 자외선보다, 아니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쪽이 있어. 이건 적외선이지. 적외선은 또 우리 지구 대기가 잘 흡수를 하냐 못하냐? 하지. 무슨 기체? 이게 온실기체. CO2나 수증기나 메테인가스 이런 것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제 흡수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럼 요만큼이 적외선 흡수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표에 도달한 에너지는 선생님 칠판에 그림 그리는 것 중에 파란색이 요거 있잖아. 요 그래프 있지. 요게 지표에 도달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왜냐면은 아니 우주 공간에 들어온 것 중에 반사 뺐지. 대기에 흡수되는 거 뺐지. 그럼 나머지 요게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지표에 도달하는 거야. 요게.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 그림에서 B라고 하는 거 있잖아. B는 요거 자외선에, 아니 오존에 의해서 자외선 흡수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온실기체에서 적외선 흡수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A는 잘 봐봐. A는 뭐냐면은 A는 요 빈 공간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하고 지표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 지구가 반사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대기가 흡수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여기 선생님 반사하는 거 봐봐. 지표 반사라고 썼어? 지구 반사라고 썼어? 지구 반사라고 썼지. 왜냐면 반사는 지표 반사하고 대기 반사 두 가지가 다 있거든. 그럼 보통 시험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대기 중에 화산 폭발에서 화산재가 방출이 돼. 자, 화산재는 지구의 반사도 증가시켜 감소시켜. 증가시키지. 그러면 화산재 방출은 A 자체는 증가시켜요. 요거 반사를 증가시키니까. 그럼 지표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은 증가에 감소해.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가는 거야. 알겠어요?